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폐경 후 호르몬 요법을 사용을 했을 때 어떻게 중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호르몬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언젠가는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계실 거예요. 약을 처방을 드리면 저는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요? 언제 되면 끊을 수 있나요? 계속 먹을 수도 있나요? 이런 거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저는 일단은 5년을 목표로 해요. 5년까지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호르몬제를 유지를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호르몬제는 그렇잖아요. 약을 계속 복용을 하셔야 되는 거지 감기약처럼 일주일 정도 먹고 증상이 괜찮아지면 끊어야지 하는 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 복용할 생각으로 시작을 하셔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5년 정도는 드셔야 돼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러면 중간에 끊으면 큰일 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이 저랑 안 맞으면 어떡하죠?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하죠?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심각한 부작용이 있거나 잘 안 맞아서 나는 약을 중단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끊으면 됩니다.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끊지 않는 이유는 증상이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지, 약을 끊으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못 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기왕 드실 거면 충분한 효과를 누리고, 단기적인 효과도 그렇고 장기적인 효과도 그래요.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하신 분들이 안 하신 분들 비해서 젊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명도 더 길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효과를 보시려면 폐경이 되고 5년 이내에 호르몬제를 시작을 하셔서 5년 이상 지속하시는 거를 권유합니다. 그래서 5년은 그냥 눈 딱 감고 드시고요. 그리고 나서 5년이 되는 순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5년이 되면 무조건 끊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5년을 먹자라고 한다 그래서 5년을 무조건 채워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요. 유방에 혹이 생기거나 많아지거나 이런 것들이 내가 염려가 된다라고 하신다면 끊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호르몬제를 시작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호르몬제를 사용한다는 거는 호르몬제를 복용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와 그리고 호르몬제를 먹었을 때의 부작용, 이런 것들을 계속 저울질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위험도가 없지는 않지만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더 많다라고 했을 때는 복용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복용을 지속하신 후에 약을 끊게 되는 순간이 언젠가는 올 거잖아요. 5년 후에 올 수도 있고 1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계속 먹고 싶은데 의사가 끊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끊어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요, 보통은 시점을 열심히 잡아봅니다. 그래서 열성 홍조가 심하시던 분들, 얼굴이 화끈거리고 땀이 많이 나서 약을 시작하신 분들은 저는 여름에 약을 중단하지 않아요. 여름에는 약을 드실 때도 증상이 올라오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계절성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가을이나 겨울 어느 정도 선선한 시기에 약을 줄여나가는 거를 권유를 드려요. 그래서 줄여보고 괜찮으면 줄인 상태에서 조금 유지를 하다가 점점 내려가면서 약을 끊습니다. 약을 딱 끊는 방법도 있고요. 딸깍 끊고 다시는 먹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을 먹다가 끊으면요, 어떤 증상이든 간에 조금씩은 재발을 합니다. 초반에 내가 뭐 약을 시작할 때만큼 심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열성 홍조가 다시 발생을 할 수는 있고요. 이런 퍼센티지가 거의 한 반 정도가 돼요. 한 30%에서 50% 정도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증상들이 심하게나 가볍게나 어쨌든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목표는 최대한 이런 리바운드 없이 약을 끊어나가는 거거든요. 약을 뭐 지속하겠다 하셨을 때는 저용량으로 바꾸어서 지속하는 거 물론 권유를 드리겠지만, 개개인마다 이제 원하는 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내가 증상이 심하지만 않으면 웬만하면 약을 끊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써서 약을 끊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약 용량을 줄여가는 방법을 일단은 채택을 할 수 있죠. 매일매일 먹는 양을 반으로 줄여서 반만 먹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먹는 이제 기간을 줄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이 있으면 주중에는 약을 복용을 하고 주말 이틀 동안은 쉰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복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약을 그 간헐적으로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 큰 부작용이 없는 분들은 5일 먹고 이틀은 끊고 이런 방법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격일로 복용을 할 수도 있죠. 홀순 날에는 복용을 하고 짝순 날에는 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약을 줄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줄인 상태에서 계속 지속을 하다가 괜찮으면 조금 더 줄이고 아니면 끊어보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 끊는 기간을 얼마 만에 끊어야 된다 이런 게 특별히 있지는 않아요. 한 달이 걸리는 분도 있고 뭐 두 달이 걸리는 분도 있고 반년이 걸리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줄여나가면서 끊을 수 있어요. 크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범위로 이제 용량을 줄여서 유지하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노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르몬제를 드셨을 때는 굉장히 그런 효용이 많이 있어요. 호르몬제를 먹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심혈관 질환이 감소를 하는 거, 그리고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진행하지 않게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먹다가 끊었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호르몬제를 먹음으로써 이제 억눌러 왔던 것들이 다시 이제 솟아 올라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호르몬제를 복용하면서 골다공증이 진행되지 않게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르몬제를 뚝 끊게 되면 이 보호를 해주던 효과가 없어지면서 대부분은 2년 이내에 호르몬제를 복용하지 않은 분과 같은 정도의 골밀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급격한 골밀도 저하에 대해서 확인을 잘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약을 먹다가 끊었다, 잘 끊었으니까 끝나서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셨을 때는 호르몬제를 끊음으로 인해서 바운드 돼서 올라오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케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혈압도 올라가실 수 있고요, 고지혈증도 더 늘어날 수 있고요,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것들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골밀도 검사도 끊고 나서 1년 내에 꼭 촬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골밀도 측정을 해서 그 어느 정도 범위에 와 있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혹시나 갑자기 떨어지는 수치 때문에 골다공증 약을 먹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케어를 해가면서 약을 끊어야 한다, 끊고 나서도 항상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을 드셨을 때 약을 드시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열성 홍조 같은 경우 화끈거리고 땀나고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중단을 했을 때 50% 정도에서 재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에 끊기보다는 겨울철에 증상이 이제 심하지 않을 때 끊고 나서 어떤지를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호르몬 중단을 했을 때 60세 미만이 더 위험하다는 연구가 있어요. 우리가 뭐 호르몬제를 뭐 짧게 쓰면 짧게 쓸수록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50세에 이제 생리가 끝나고 폐경이 찾아오면 이때부터 해서 5년 정도만 쓰고 빨리 끊어야지 해서 55세에 끊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빨리 끊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지만 끊게 됨으로써 문제들이 생기는 거는 이제 60세 이전의 분들이 더 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호르몬에 대한 민감도가 나이마다 다른데요. 60세 이전에, 그러니까 50대 같은 경우는 호르몬 민감도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이 있다가 없어지게 됐을 때 생기는 문제들도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률 같은 거, 그리고 이런 뇌혈관 질환 이런 걸로 인한 사망률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질 수 있어요. 여성 호르몬은 혈관을 뭐 탄력 있게 해주고 충분히 늘어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잘 안 됐을 때 혈류가 좀 제한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서 호르몬제를 뭐 먹을 때는 먹어서 걱정을 하지만 끊고 나서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틀림없이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짧은 시간 복용을 하신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충분한 복용을 하시고 끊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라서 그럴 때 더 케어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골밀도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1년에 3%에서 6% 정도가 떨어진다고 해요. 약제를 중단하고 호르몬제를 중단하고 1년 안에 그만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수치들이 다 그 치료를 하기 전의 상태로 치료를 한 적 없는 사람과 비슷하게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 중단하고 한 3년 이내에는 3년이 지나면
그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있죠. 이런 거 가능성도 이제 비슷해집니다. 제가 항상 유념해서 보는 거는 약을 끊고 나서 증상들 올라오는 거 없는지 이런 것도 보고요. 골밀도에 대한 뭐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는지,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유념해서 봐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일어났을 때는 빠른 케어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혈압이 생겼을 때 고혈압은 소리 없이 와요.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이제 측정을 해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비로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케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약을 끊게 되면 그 순간부터 질 건조는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생활이 활발하신 분들은 약을 끊었을 때 내가 성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레이저 치료 같은 것들을 하실 수도 있고요. 먹는 약을 먹지 않더라도 질 안에 넣는 질정제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거는 뭐 호르몬 질정이더라도 전신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 질정 같은 것들은 좀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케어를 하시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오늘은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다 고민하시는 호르몬제를 어떻게 끊을까, 언제 끊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5년이 지나가게 되면 유방암 위험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5년 시점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저는 사실 뭐 5년에서 10년까지는 안전하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계속 드시는 거는 이제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드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평생 먹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용량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먹는 거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호르몬제를 내가 먹고 있지만 걱정이 되고 주변에 염려를 받으면서 먹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저랑은 생각이 다르실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약을 잘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끊을 거를 권유드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점에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알려드리는 게 의무겠죠. 그래서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5년 후에 끊어라, 60세가 되면 끊어라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호르몬제를 드셨을 때의 위험도랑 효용성을 잘 판단해서 지속을 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